이거는 제가 옛날부터 갖고 다니던 건데, 아 그리고 여기 중학교 때부터 쓴 건데, 여기 제가 보면 YG 내가 들어가고 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사용을 했던 그 가사 노트인데. I remember cereal sandwiches and crumbling. But that shit boy, we some kind of fist, but now I'm counting this. Crumbling down where my account lives in vacant down this. Use it when my boobie tastes like Kool-Aid from the analyst. Girl, I can buy your wish. 저는 래퍼 뜯었습니다. 와! 제가 방출할 멤버는 저랑 조금이라도 겹치는 사람을 밀어내야 되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야. 최현석이다. 최현석이다.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볼까요? 아. 노래를 틀어보겠습니다. 태양의 링가링가 틀어줘. 현석이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고맙더라고요. 진짜 고마웠어요. YG 연세 신분으로서 YG 선배님 곡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부담이 큰데 저는 저를 믿고 우리 팀을 믿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대로 딱 가야 되는 거니? 꼭 진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니? 사운드 확 떨어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소리가 냉정하게 그 파트를 소화를 못한다면은 안 주는 게 맞지만 형들을 조금 더 돋보이기 위해서 준 자리였고 무대에서 잘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 춤 그렇게 안 추잖아. 너 춤 그렇게 안 추잖아. 네. 더 세게. 손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큰일 났네. 손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손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손들어라 다시 하겠습니다. 손들어라 광복된 것처럼 손들어 야 니네 이거 파트를 왜 이렇게 짠 거야? 현석이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많이 불안했어요. YG 프로그램에서 YG 연습생으로 나와서 YG 프로듀서 분들의 편곡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YG의 미래가 맞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 돼? 네. 네, 가자. 네. 솔직해지자니까? 예, 다 웃기냐 이거. 아, 이거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왜 이게 없어?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 얘네. 자리도 안 받고
딱딱 붙어갖고 이것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진짜 아니야 현서가. 태훈아 진짜 이거 아니야. 지금 하나도 없다니까. 아. 얘 진짜 YG의 미래냐 현서가? 죄송합니다. YG 선수 프로인데 떨지 못할래. 어?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그 놀지 마. 네. 진짜 제발. 네. 너가. 네. 와. 야, 가. 내일 연습해. 가서. 아우. 아. 울지마. 어, 남자가 돼가지고 왜 울어? 응. 엄마, 네 동생 챙기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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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야. 왜? 왜? 대신 총대 맨 거잖아요 지금. 동생인데 또 너무 그렇게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현석이 형한테. 현석이한테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고. 비중 아까 그랬는데. 어 정말 좀 슬펐어요 그 순간은. 난 미안한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사실 현석이가 울고 있을 때 되게 달래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거울 보고 헷갈리는 부분 더 연습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연습을 했거든요. 그게 현석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절대 연습을 할 때 안심을 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그냥 눈에 뵈는 거 없이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달려야 될 것 같아요. Real 하얀 걸 알아봤어요. 절대로 팔지 않아. Sorry I'm not for sale. 가식 부리면 날 속에 빠이면 난 never never get real. 난 지금의 모습으로 너에게 매일 밤 I'll give you a big thrill. 너처럼 이들은 get away 아무 겁을 세우지 너 비바래고 덤으로 팩트를 쳐 네 판에는 넘어져 free your mind. Hey fight for fight for fight for 나는 내 부모를 판으로 줘. So I pull out to the scar benefits 터뜨려 샴페인. 오태훈 형의 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역시 라임도 꼬꼬꼬 꽂히고 되게 좋았고요. 예. 너무 반갑고 너무 섹시한 모습이나 춤도 되게 멋있는 춤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김민석 군 눈에 들어왔어요.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싶은 친구는 전 오늘 처음으로 김국헌이 보였어요. 국헌 군을 마지막으로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석이 형 현석이 형이 현석이 형? 현석이 형이 네,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3년차 연습생 최현석입니다. 진짜 YG만 보고 왔어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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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gonna be mad, right? Ain't that too bad, right? But I can't stay care, right? 그토록 원하던 회사를 제가 결국엔 들어오게 된 거라서 그냥 마냥 엄청 기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막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다녔어요, 그날. Yeah, 진짜 그냥 막 죽어라 했던 것 같아요 연습만. 그 A팀이 되려고. 야, 그런 사람도 앞으로 나와. 취하여서 이병건
그거요. 반갑다는 이름에 같이 연습해서 얼마 전까지도 하고 그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무 습지 능력이 엄청 빠르고 춤을 되게 잘 추시고 저희 중에서 잘 추기로 소문 났고 열심히 해서 무조건 트레저 세븐이 돼야죠. 안 멋있어 그거. 네. 턱 접혀, 세턱 세턱. 내가 딱 처음에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해보면 내 거 보면 질려. 네. MSG가 너무 많아. 고쳐야지. 안 고치면 네 다섯 명 안에 못 들어와. 오래 해왔는데 이거밖에 못하냐. 준혁아. 네. 가사 뭐에 대해 썼니? 조금 내가 최고고 그런 아, 그러냐? 느낌. 그래? 이게 최고야? 현석아, 현석아. 아 예 예. 어 나가봐. 예 예 예. 너 여기 여기 서 있어. 너 여기 여기 서 있어. 거기서 제 보고 서 있어. 얘를 보고 네가 최고라 얘기 좀 해줘. 알았어. 랩할 때 알았지? 오케이. 같이 래퍼잖아. 정해져서 여기까지 와서 나 혼자 스스로 주변에 래퍼들이 많아져서 근데 비교하지 마 너와 나 절대로 근데 비교하지 마 너와 나 절대로 나는 슈퍼카처럼 슝 날라다니지 너는 뽀뽀카처럼 붐 그게 너와 나의 차이지 나는 터트려 everyday jackpot 예 너는 너희끼리 나눠 먹어 나머지 더 먹었으면 잊지마 설거지 잘했어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대박이었어. 마치 래퍼 디스전 막 보듯이 저보다 나이가 어울릴 것 같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잘했어. 수고했다. 현석아, 얘 투머치 리액션 안 하잖아. 네. 어깨에 힘 다 풀고 있잖아. 아니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가 필요가 없어. 잘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따라잡으려고 생각하고 배워야 돼. 근데 준혁이가 랩을 너희도 알다시피 굉장히 잘해. 오늘 즉흥적으로 너도 앞에 세워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잘 너를 놀리면서 다 랩을 했단 말이야. 화 났어요. 엄청 화났어요. 진짜. 창피하지? 내가 너라면 난 진짜 난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좋은 자극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첫 번째 멤버는 방예담. 준규야. 마지막으로 김승훈이야. 평가에서는 계속 안 좋은 피드백 받고 정신적으로도 엄청 압박이 심했고 나 이러다 진짜 데뷔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A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죠. 진짜 힘든데 진짜 너무 막 마음이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태자쌤은 저 앞에 있고 내가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 열심히 해서 무조건 데뷔해야죠. 저 회장님한테 새로운 모습이었다는 얘기 듣고 싶습니다. 내게서 떠나 떠나 떠나줘 내게서 떠나 떠나줘 뭐라도 나를 구해줘 계속 되도망쳐봐도 거짓 속에 빠져있어 가린 투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 소정환이 잘했다 1번, 도전자 최현석 군이 잘했다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카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는 골드와 실버 두 가지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 프로듀서의 카드, 또 하나는 트레저 메이커 YG 직원 100분이 선택한 주인공이 담겨있는 카드입니다. 실버입니다. 실버 카드, 누구의 카드였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모든 분들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YG 직원 100분이어도 상관없고 네. 대표 프로듀서님이어도 상관없다. 네. 최현석 도전자 어떻습니까? 누구의 카드였으면 좋겠습니까? 네, 회장님께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실버 카드는 누구의 카드입니까? 대표 프로듀서님의 카드가 선택이 됐습니다. 일단은요 100명의 선택을 먼저 보고 싶어요. 그러면 과연 YG 직원 100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YG 직원 100분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최현석 도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결과입니다. 표 프로듀서님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소정환 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습생 기간이 길다 보니까 느낌이나 어떤 그런 테크닉이 뛰어난 편이고요. 반면 정환군은 아직 연습 기간이 짧아서 어떤 느낌이나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일단 힘이 좋아요. 자, 우리 최현석 도전자 네. 다 YG 직원 100분께 선택을 받았지만 대표님께 선택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회를 꼭 발판 삼아서 다시가 아니라 무조건 트레저 세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지다. 이렇게 해서 진짜 멋지다.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글. 자, 상승세 이종호. 예. 그리고 이샤볼 BC 진성호. 몰라. 자, 와리집 이제 최현석이 왔습니다. 믹스나인의 래퍼들은 제각기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경연 때마다 스웩 넘치는 랩을 보여주는 탑나인 5등
발표하겠습니다. 최현석. 최현석. 아, 나 아니야. 난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 친구가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네요. 본인이 이 회사의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엔 그건 혼자만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자, 탑9 합격자 중 5등은 YG의 최현석 군입니다. 축하합니다. 최현석 군, 지난번보다 4개 단위 상승한 5위를 차지했습니다. Sit down.